안녕하십니까. 치악산 드립장 옥반입니다. 오늘 저 추석 그 명절인데요. 집 옆에 있는 밭이라 제가 이제 그 엄나무 금년도 큰 상태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잎도 이렇게 이제 조금 가을이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양 시작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여기 이제 치악산인데 저 치악산 쪽이 단풍이 들어야만 이거하고 그 같이 단풍이 들은 다음에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큰 성장 상태를 보니까 여기 보면 큰 거는 한 80까지 올라간 게 있고요. 보통 20에서 30, 30에서 50, 5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분양을 그 예약 주문을 받고 있고요.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춥기 때문에 그 겨울보다는 그봄 식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가을에 배수가 잘 되도록 그 나무 관리를 밭 관리를 포지 조성을 좀 하고요. 그리고 봄에 일찍 해토가 되면서 심으시면 식재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손녀 딸이 오셔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옆에. 네. 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엄나무, 드름나무뿐만 아니라, 일반 그 조경수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 조금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인기가 있는 젠키모텐입니다, 젠키모텐. 젠키모텐 자작인데요. 나무마다 전부 다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키웠고요. 이거는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흰색 나오게 하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도마도 집게를 이용하면 이렇게 흰 부분에다가 도마도 집게를 이용하면 상당히 그 편리합니다. 이렇게 도마도 집게. 도마도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일자로다가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부 다 끈을 묶으면 밴드나 이런 걸 묶으면 요 부분이 짤록해져서 그래서 나무가 망가지는데 이렇게 집게를 도마도 집게를 이용해서 하면 이제 이랬을 때는 요게를 이렇게 집어둡니다. 그러면 일자로 쫙쫙 올라갑니다. 나무 키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요거 이제 요 정도 되면 요거는 이제 다 굳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안 납니다. 상처가 요거는 이렇게 제거해서 다른데 좀 삐딱하게 크는 데를 이런 데를 이렇게 집어주면 일자로 큽니다. 일자로. 이것은 젠키모텐입니다. 젠키모텐 자작나무. 크기는 보통 한 2m 이상 됩니다. 2m 이상. 2m 이상 되는 젠키모틴 자작나무. 전부 다 도마도 집게를 이용해서 고추대 보통 1m 50짜리 있고 2m 짜리 있는데요. 요거 고추대를 이용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다관으로 컸네요. 이렇게 해서 요 중간을 이렇게 찝어주는 겁니다. 찝어줘요. 요거 이렇게 해서 얘를 딱 찝어주면 이렇게 도마도 집게를 이용해서 이 키우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뭐 지난번에 분을 떠서 이제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주대가 이제 이렇게 뭐 났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젠키모틴 도렌보스. 이제 요런 거는 제가 요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휘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쫙 휘었는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고춧대를 3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묶고요. 요쪽에 일자로 된 거를 갖다가 요 중간에를 한번 더 묶습니다. 요걸, 아시아, 이렇게 제가 혼자 찍고 있어서 이거는 다시 여기다 묶고요. 이런 거는 여러 개를 도마도 집게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찍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요쪽 걸로 또 이렇게 집어줍니다. 예, 이렇게 집어주면 요거 이제 내년 정도면 일자로도 됩니다. 일자로 안 된 것은 전부 다 도마저 집게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됩니다. 요런 경우도 그냥 두면 나무가 쉽니다. 그래서 젠키무틴의 기본 일자를 찾는 분들한테는 좀 적하니까 요렇게 도마도 집게를 찍고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 요게를 도마도 집게를 활용해서 제가 지금 혼자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요 화면이 잘 안 보일 텐데 요런 거는 3개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가장 나무 중에서 우수한 좋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주고 다시 우회를 한 번 더 집게를 활용해서 이쪽에 이제 일자로 쓴 거를 다시 갖다가 이 우쪽에다가 집어줍니다. 이럴 경우에 요 바짝 우회다 하면 요 상처가 나니까요. 요런 경우는 우회 약간 여유를 둬서 이렇게 여유를 둬서 요 우회에다 찍으면 요게 상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한 10cm 밑에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일자가 됩니다. 일자가. 요거 시간이 지나면 일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밭에 오셔서 잘 안 큰다든가 나무가 이제 그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보면 요런 건 철거하는 겁니다. 도마도 찍게 이렇게 보면 상처가 전혀 없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일자로 쓴 거는 맨 위에 것만 두고 맨 위에 있는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안 된 거. 자, 요거 보면 좀 일자로 좀 부족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 정리한 다음에 자, 젠키무틴 키우는 방법입니다. 요거 이렇게 집게를 갖두고 중간중간 집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다른 거. 이거는 이제 이미 컸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맨 위에 거를 다시 한번 요거를 집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자, 요거 아까보다도 한번 보시죠. 전과 후가 다르죠? 이제 요쪽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 거 다시 한번 젠키무틴 일자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 이 젠키무틴이 잘 커서 이 잎 자체가 뭐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트 모양으로 된 게 이제 젠키무틴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 그냥 두면 희거든요. 그럼 이거를 대에다 붙여야 됩니다. 붙이려 그러면 뭐 타일 밴드나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나무가 언제 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일 밴드라든가 그런 걸 묶었을 때는 여기가 짤록해집니다. 짤록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그 이제 이 찬바람이 나고 그러면 나무가 좀 크는데 그럴 때 나무에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지금 이렇게 쉴 때 이거를 타일 밴드 같은 거 묶어 놓으면 여길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타일 밴드 묶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무 초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타일 밴드 하신 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제가 이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묶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좀 전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경우는 이 옆에 거를 또 잘 수영 잡힌 거는 내비두고 위에 부분을 또 요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묶고요. 요 위에 부분이 조금 뭐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는 이 옆에 잘 이제 일자로 된 나무에서 다시 제거를 해서 이렇게 일자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는 지금 전지가위를 가지고 않았는데 요 부분을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크면서 일자로 쫙 올라갑니다. 일자로. 예, 요렇게 해서 젠키무틴 일자로 도마도 집게를 활용한 그 다시 그 정보를 공유했고요. 아, 옆에 가면 이제 그 일반 자작나무 큰 거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작나무를 이것처럼 젠키무틴처럼
처음에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일부 수형이 일자가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키우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는 자작나무 그 조경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산림 복구용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또는 그 이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작나무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키운 자작나무인데요.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일자로 아까 이제 젠키모틴 키운 것처럼 일자로 키워야 됩니다. 일자로. 그러면은 이렇게 크는데 어렸을 때 일자로 안 해놓으면 나무가 크면 수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수형 잡기 어렵습니다. 이쪽 거는 이제 화분에다 이렇게 넣어서, 여름 공사라든가, 그 뭐 항상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 자작나무 숲 중간에다 이렇게 배수를 만들고 여기다 물을 채워줍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와봐서 이 흙이 좀 말랐다 싶으면 물을 댑니다. 물을. 그러면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여기 자세히 보면 지렁이도 있네. 지렁이도. 이렇게 지렁이도 있어요. 지렁이도 있죠. 지렁이. 지렁이 보이시죠? 좀 징그럽긴 한데. 이런 지렁이들이 있어야 이 나무가 성장을 잘 하고요. 이 자작나무 키우는 분들은 저도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거 신기만 했는데요. 어렸을 때 나무를 일자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관리를 안 하면 이런 B급 묘목이 나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여기를 아까처럼 지주대를 세우고 쭉 올렸어야 되는데요. 이건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는 그래도 일자로 섰습니다. 자, 이거 까치집입니다. 까치집. 네, 새 집이 이렇게 자작나무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이게 최근에 또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자작나무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낙엽이 지죠, 낙엽이. 그러니까 낙엽이 지면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 좋고, 여름에는 이제 녹음을 이용해서 시원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작나무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나무 크기에 따라서 분양하고 이제 금년도에도 가을 이제 예약된 거를 쭉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농원인데 이렇게 오솟길 자작나무 숲길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은 이 나무가 좀 크지를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나무는 자작나무는 아다시피 같은 나무인데 요거는 지름이 한 4cm 정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한 3cm 정도 되고 요 숲이가 올 지나서 내년 되면 5점 정도 나오면 거의 숲이가 벗겨집니다. 이것도 이제 이 숲이는 자작나무 숲은 이렇게 한번 허물을 벗겨지면 색상이 시계 변하는데 찬바람이 날수록 이렇게 위에 게 터져서 이 허물을 이렇게 벗고 나면요. 여기 보시면 허물을 벗고 나면 이렇게 흰색이 이제 이게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터져 나갑니다. 나무는 크면 여기가 터집니다. 이렇게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벗겼을 때는 색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시간이 벗겨진 지 시간이 지나면서 분이 생깁니다. 분이. 이렇게 허연 분이 생겨요. 이 분이 생기면서 나무가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는 한번 휘어지면 계속 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벗겨진 지 얼마 안 돼서 요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올 겨울 지나면 아주 하얗게 옆에 나무처럼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서는 일반 자작도 젠키모틴 못지않게 아주 색상이 잘 발현됩니다. 아직 이 나무는, B 한 3, 4점 짜리라서 일부는 이제 좀 큰 것들은 색이 발현됐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지금 색이 발현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한 줄을 캐냈더니 이 자작나무 숲길이 됐습니다. 자작나무 숲길. 요런 거 요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자작나무가 가능하면 일자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젠키모티는 일일이 다 지주대를 세워서 키우고, 이제 앞으로 키우는 것들은 저는 지주대를 다 세워서 처음부터 그 일자로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뭐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이런 경우는 이 밭 바로 가에 있는 건데 엄청 크죠? 네. 이 정도 한 10점 정도. 7점, 7, 8점 나오겠네. 7점 정도. 네. 이렇게 자작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또 옆에 보면 이거는 뭉그루입니다. 뭉그루. 이렇게 포트, 처음에 이제 포트에서 넣어서 키웠기 때문에 분뜨기도 좋고 옮겨 심었을 때도 활착이 잘 됩니다. 자, 저 옆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돌배나무입니다. 돌배나무. 돌배나무고요. 요거는 이제 하우스 아닌데요. 이 엄나무입니다. 엄나무를 이렇게 포트에다 키우는 겁니다. 포트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이제 늦게 분양한다든가 이목대로다가 화분해서 계속 키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젠키모틴 도레모스, 젠키모틴 도레모스인데 이건 삽목입니다. 삽목. 아시겠죠? 이게 젠키모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삽목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삽목을 성공해서 이거를 키우. 이게 이 삽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이제 오아시스를 넣어서 붙여서 키운 거고요. 요거 한번 이 뿌리 상태 한번 볼까요? 아유. 자, 이렇게 뿌리가 돌아서 올 가을 옮겨 심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옮겨서 심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건 좀 큰 포트에 넣은 거고요. 요거는 조금 작은 포트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꺾꽂이입니다. 꺾꽂이. 저 옆에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젠키모틴입니다. 젠키모틴. 이게 빗을 너무 어려서 햇빛을 너무 보면 우에 부분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에다가 반 그늘이 되도록 했고요. 아, 요거는 요즘 옛날에는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키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인데 이거는 크는 속도가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키우는 자체가 크는 속도가. 요런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면 뭐 크겠는데 지금 한 40 정도 컸네요. 요건 구상나무고요. 요쪽도 이거는 화분에서 키우는 블루엔젤 종류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안입니다. 하우스 안인데 요거는 젠키모틴 하우스 안에서 심어서 키우는 거고요. 옆에 건 블루엔젤. 요거는 뭉그루하고 블루엔젤입니다. 블루엔젤. 보통 요거는 한 2m 나오겠네요. 2m. 예, 요건 블루엔젤입니다. 목대 한번 볼까요? 어휴, 한 5점. 이렇게 A목대로 쭉 컸는데요. 뭐 상당히 이쁘게 자랐죠. 예. 요런 거는 뭐 저게 이 하우스 아니긴 하지만 이 강원도에서 이거 어려서 한 요만한 거부터 키운 겁니다. 제가 키워봐서 이 추운 지방에서 잘 크면
우리 지역에다가 분양해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잘 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쪽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화분에서 키웠습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블렌젤이고요. 요거는 블루엔젤입니다. 블루엔젤. 블루엔젤 큰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한 50 정도 컸어요. 요쪽 거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오셔서 필요할 때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핫한 요거는요. 조직배양묘입니다. 조직배양묘. 젠키모틴 도렌보스 조직배양묘입니다. 일반 자작하고 이 조직배양묘를 보면 제가 키워보니까요. 요 약간 좀 표면이 이 흰색이 약간 나면서 오돌토돌한 느낌도 나고요. 잎 자체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일반 자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젠키모틴 도렌보스는 낙엽이 지면 젠키모틴인지 일반 자작인지 잘 분간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떨어진 낙엽을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한 모양이 오리지널 젠키모틴이 되겠습니다. 보통 1m 50에서 2m 저건 뭐 큰 거는 더 커 뭐 뒤에 거는 한 3m 정도 큰 것 같아요. 예, 요 앞쪽으로는 이 공기 이 안쪽에서도 이 통풍 관계에 따라서도 또 이 배수 관계에 따라서도 같은 하우스인데도 조금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직수입될 때 이 도렌보스 여기 포시돼서 왔던 건데 여기다 사고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심을 때 여기서 떨어진 건데요. 아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묘목 자체도 비싸고요. 제가 이거를 키우느냐고 정성껏 관리를 했는데 뭐 하여간 이 정도 컸으면 상당히 잘 큰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렸을 때도 이 지두대에 도마도 집게를 이용합니다. 도마도 집게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인력품도 줄이고 일자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잘 컸어요. 아 진짜 이 정도 이게 뭐 우와 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아 요건 뭐 엄청 컸습니다. 예. 밑에 보면 한 2점 정도 나오고요. 예. 자 이건 이쪽에 게 그 너무 옆쪽에 꽤 통풍이 잘 크면서 이쪽으로는 뭐 조금 좀 못 큰 것도 있네요. 아 이거 뭐 올해 다 옮겨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고추대를 이런 거 이용할 때도 이 뭐 양말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지만 이 도마도 집게를 이용하시면 훨씬 작업 속도도 빠르고 모양도 잘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또 다른 곳에 할 때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가지에다 걸어 놓으면 이 나무가 이게 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는 이 가지 때문에 내려가질 않고요. 이게 크면서 자꾸 이렇게 벌어집니다. 걔 제가 키워 보니까요. 5점까지는 이 나무가 크기 5점 정도면 이게 막 부러지면서도 이 나무에다 상처는 안 줍니다. 도마도 집게를 활용해서 나무 젠키모틴 키우는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분작업하고 일부는 분양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들어온 거 예약할 거 예약 받고 있고요. 뭐 필요하신 분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치악산 드립작업반에서 키우는 엄나무 드립나무 오가피 외에도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그 수종들의 나무를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1농장, 2농장 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부 상시 매장은 그 둔내 IC에서 한 5분 거리 경강로 3476 하나에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행성군 강림면 부곡인데요. 주소로는 태종로 7길 24-31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에말라이드 그린입니다. 에말라이드 그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키워서 추위에 강하면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커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올 봄에 분을 떠서 다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밥이 조금 덜 차긴 했는데, 뭐 이 상태로는 지금 굉장히 좋고요. 아, 가야 된다고. 아, 이제 명절이라서 우리 아들이 왔다가 이제 간다고. 이제 동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또 칠자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칠자화. 아, 여기 칠자화인데요. 이제 요거는 지금 색상은 이런데 계속 요게 빨개집니다. 제가 칠자화 동영상 몇 개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 추운 지방에서는 칠자화가 진짜 배롱나무 대용해서 잘 관리가 추위에 아주 강한 품종이고요. 아, 요거는 마가목인데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는 마가목입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마가목. 자, 이상은 치악산 드릅장 목반에서 여러분들하고 약용수 관련한 거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놈 잡아야 되는데. 거미가 이걸 치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거미를 항상 이렇게 있으면 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손으로 휴대폰 들고 있고 이러다가 놓쳤습니다. 자, 요쪽 거 한번 볼까요? 자, 칠자화입니다. 칠자화. 아, 요거 칠자화 지금은 이제 색상이 이런데요. 요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게 피어서 이거는 이제 흰 꽃이 피었다가 꽃받침이 설이 올 때까지 빨갛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